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현민아, 나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바뀌었어. 스타일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더라고. 안 좋아 안 좋아. 뭐 요즘에 택시에? 택시에? 아니, 택시라뇨.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현민아 그렇게 얌전해졌어. 현민이야 뭐 고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잘 나가는 모델이고. 아니, 방송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최고자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뭐 왜 무슨 고민이 있어? 아유. 저는 고민이 한창 많은 나이죠. 아, 그렇지. 너희들이 갖는 고민들은 여러 가지인데. 네.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안 돼? 아직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담겨 있어요. 제가 좀 너무 멍청한 거 같아요. 좀 약간 머리를 잘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한 가지에 뭘 열심히 하려고 뭘 하나를 파면은 집중이 안 되는구나. 아, 처음에는 괜찮아요. 되게 흥미있고 재밌는데 그 이상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뭔지 알아. 네, 그게 첫 한 번이면 이해가 됐는데 뭘 해도 요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아는 게 많고 좀 유식하고 방송도 하려면 되게 아는 게 많은 게 좋잖아요. 좋지, 좋지, 무조건 좋지.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모델일보다 방송 일이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하는 것도 말수도 점점 적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20년을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게 될까? 그래도 요새 좀 실천하는 게 뉴스 보려고 하고 있어요. 뉴스 보고. 네, 뉴스. 책도 좀 봐야지. 네, 책도 처음에는 아 재밌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책도 잘 보다가 더 좀 딥한 거를 보려고 하면은 또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뭔지 모르고 그런. 뭐 게임을 처음에 하다가 한 3레벨까지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 이거 길게 보면 재밌겠다 하는데 한 4, 5레벨 넘어가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못 하게 되고. 영어도 옛날에 배웠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아 이제 영어 배워서 외국도 나가고 좀 친구들도 사귀고 해야겠다 했는데 영어 뭐 ABCD랑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형용사 배울 때는 되게 재밌는데 더 막 진중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굳이 뭐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그리고 쇼를 보러 갔어요 이탈리아에. 근데 가서 이제 타밀 피거 진짜 디자이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을 못하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몇 살이냐 얘기도 못했어요. 그냥 제가 단어 한 줄만 외워갔어요. Next time I want to show 타밀 피거 이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타밀 피거 디자이너님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못 알아들으니까 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그래. 땡큐 이러고 나왔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 너는 아빠랑 얘기하면 되잖아. 아빠한테 네. 부탁을 해. 나랑 이제 얘기할 때는 네. 한국말 절대 쓰지 말고 영어만 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네. 말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듣다 보면 늘어. 제가 그래서 안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집에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말을 더 안 하게 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요새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고등학생 벌써? 아직 졸업 안 했잖아. 네 아직 근데 집에 식구들도 많고 네 이제 애기들이니까 밤늦게 들어가면 또 민뚝 되게 잠 깨고 막 그러니까 네, 네, 저 뭐. 애기들이 몇 명이지? 네 명? 지금 다섯 명. 다섯 명 늘었어. 또 생겼어요. 야 아버지가 건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꽤 7, 5년생이요. 나보다 어리신데 아니 그래도 아이를 45세. 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아기가 작년 8월에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한 6월쯤에 알았어요. 엄마가 등치가 좀 있으셔서 그 아이를 가진지 몰랐어요. 아~ 네. 한 9개월째 알았던 거예요. 엄마 체격이 좀 있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엄마한테 그냥 농담 삼아 배가 좀 났길래 엄마 또 살쪘네 이랬는데 설마 임신한 거 아니겠지 했는데 했대요. 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두 달 뒤에 진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분이시라고. 네, 그랬지? 나이지리아 분이세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성함이요? 타이투스. 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타 이자 투자 쓰자 타 이자 투자 쓰자 현민이가 영어 이름이 뭐 있어? 영어 이름이 있어? 없어요. 사실 몇몇 분들은 제가 영어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백과사전에 그 요새 이제 사람 백과사전 많잖아. 그런 거에 하워드 한이라 돼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 다 저를 하워드 한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한현민을? 네, 저는 정말 순수 한글 맞아. 어질현자. 너 한국 사람이잖아. 네, 근데 그냥... 어질현자. 너 민자네? 네, 맞아요, 그래서 민자 무슨 민자야? 민자 무슨 민자야? 민자요? 민자는 야, 현자만 하는 거 야, 그러기도 백설 민자 쓰겠지 뭐. 백설 민자, 아니 백설이 아니라 백성 민자겠지. 어지른 백성 해가지고 네. 지혜로운 좀 백성이다 뭐 그런 그거 아니겠어? 그래요? 야 근데 왜 한 가지만 알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안 돼. 너 이거 지금 안 돼, 그거는 안 돼. 너 이 이름 뜻도 제대로 모르는 거 그건 잘못된 거 그건 알아야지 현민아. 저 안 돼. 한자를 아야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뜻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뜻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지현 백설민이겠죠? 백설민이겠죠? 백설은 식용유고 마. 하여튼 네. 그래서 하워드 한이 아니라 네 절대 이거 바꿔주세요 저희 방송 보시면 맞아요. 사실 외국 가도 그냥 한이라고 해요 한 좀 오히려 영어 이름이 좀 뭔가 어색하다고 어색하고 네. 계속 좀 배운다 그런 뜻으로 터디 어때 터디 터디 괜찮은데요? 터디 터디, 터디는 좋은데요? 터디 그치? 네. 터디 괜찮지? 한터디 하늘 그럼 어질현의 하늘민 어진 하늘? 무슨 뜻이? 나는 그것까지 나도 그거는 너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우리도 이해가 안 됐냐 하늘이 되게 어지러운 건가? 비 올래나 보다 보살이라는 게 뭔지 알아? 보살? 보살이 뭐예요? 너 이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인데 물어보살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온 거 아니야? 그냥 억양이 비슷해서 물어보살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심지어 네가 오늘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을 했으면 네. 보살이 무슨 뜻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사투리인 줄 알았구나. 네, 약간 물어보세요 그런, 네, 이런 것처럼. 네, 보살. 그치? 물어보살. 네, 물어보살. 네. 아는 형님 나올 때는 네가 진짜 아는 형들이 있는 줄 알았어? 진짜 아는 형들이 있는 줄 알았어? 그쵸, 아니 이제 그거는 많이 봤으니까 네. 너무 멍청한 거 같아요 보살이 뭐예요? 백설민이겠죠? 일단은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호기심이 왕성해야 돼 네가 지금 우리랑 얘기를 하다가도 뭐 궁금한 거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고 뭐 궁금한 거 옛날에는 그거 찾으려면 막 네. 사전 찾아야지 뭐 어디 뭐 백과사전 찾아야지 힘든데 너무 잘 됐잖아. 지금은 네. 그거 하면 그냥 네. 누르면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호기심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호기심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기심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네가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지 갖는 습관을 길러라 이거야 아 습관 습관 그럼 그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해? 그거를 계속 이제 호기심이 원래 없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그걸 찾아야지 계속 보면서 보란 말이야 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네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걸 떠나서 모르는 거를 찾아보란 말이야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네. 계속 알려고 노력 그렇게 해서 계속 네. 찾아보고 알아보고 기억해보고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 찾는 습관 그렇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노력을 목표를 정해놔 네 나이 때는 그래서 계획이 되게 중요해 계획 계획을 짜서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학원을 끊어서 네. 일주일에 세 번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가지고 앉아있어 일단 그게 공부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야 네가 가는 버릇부터 들여야 돼 가는 버릇 그게 네 삶의 방향을 바꿔줄 거야. 방향.
참 수업 잘 듣는 학생이긴 하네. 리액션도 방향, 삶의 계획. 사실 아, 뭐 포인트 같아서 그래래. 하는 습관. 그렇지. 계획. 어린 나이에 가는 버릇. 방향. 오늘 잘 왔지 여기. 아 네, 이거 값진 그 뭐라 해야 되나 상담. 그래래. 네. 하여튼 너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돼. 정말. 하나하나. 자. 하나. 이게 너의 운명이야 이제. 들어왔어. 정확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요? 뜻을 세우라고. 아, 계획을 뜻이. 세우라는 거야. 계획을 세우라고. 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 아직 속담을 좀 잘 몰라. 몰라도 되고 네. 네가 뜻을 세우. 네 뜻은 알지 뜻. 네. 뜻을 세우잖아. 네가 네. 일단 세우면 네. 그 뜻을 세운 곳에 길이 보인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알지? 아 알죠, 네. 소 다 잊어먹었는데 애양간 고쳐봐야 뭐해. 소가 없는데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청춘이는 젊으니까 하나 하나 일단 사이 불편한 걸 몰라서 이해돼? 그리고 차츰차츰 이렇게 할 때 말 때 더 가야 되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뭐 해야 되지? 지금 약간 학교 상담실 좀 다녀온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뭔가 되게 고민 푼 것 같고. 회사 이름을 몰라가지고. 네. 좀 많이 혼나셨어요. 진짜 근데 제 친구들 몰라요. 정말로 제 친구들 한자 이름 대라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점자가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본인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저의 뜻이요? 제 뜻은 잠시만 뭐라고 하시죠? 뜻이 있는 곳에? 네. 제 뜻이 어딨냐고요? 제 뜻은 그 뜻을 세운 곳에 길이 보인다. 아, 제가 뭐든지 하려는 거에 다 뜻이 있으니까 걷고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걸어가는 길에는 뭐든지 다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정말 명심하고 기억할게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